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고려인들의 자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준 삼별초의 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별초는 원래 유래가 야별초라고 해서 밤야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밤에 개경의 치안을 담당하는 야간 경찰 부대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몽골의 원한이 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자원 입대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신의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좌별초와 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 이들을 합쳐서 당시에 삼별초라고 불렀던 거죠. 자, 당시 이제 이 삼별초는요, 고려 관군보다도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별초는요, 처음에 출발은 최씨 사병부대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관군을 대신해서 몽골과 싸우는데도 두드러진 활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1270년에 우리 고려 정부가 몽골에 항복하게 됩니다.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왕실 주도로 개경 환도를 결정하고 이제 몽골에 항복하기로 하죠. 자, 그러자 이제 삼별초 대원들은 여기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하우온, 왕온이라고 하는 자를 새로운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고 독자적인 반몽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강화도보다는 장기 항전에 유리한 진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진도로 이동할 때 배가 1천여 척이 넘었고 함께 이동한 사람, 물론 삼별초 대원들이야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삼별초를 따라서 함께 이동한 백성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도는 규모가 꽤 큰 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뭡니까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몽골병의 접근이 어렵다고 봤던 거죠. 이 진도로 이동해서 용장성을 쌓고 서남해를 누비면서 이제 한 3년 가까이 이제 항전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로 배중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려와 몽골군이 진도를 들이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전투에서 지도자였던 배중손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삼별초 대원들도 거의 절반 이상이나 죽는 뭐 그런 상황이 되자, 자, 여러분, 삼별초 대원들, 남은 대원들은 김통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고 거점을 제주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은 항파두리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애월읍에 가보면 항파두성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뭡니까? 마지막까지 삼별초 대원 수백 명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이 삼별초의 항쟁은 결국 무력으로 진압이 되죠. 일설에 의하면 남은 삼별초 대원 100여 명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집단 자결을 하면서 3년 4년간에 걸친 이 항쟁이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은 이 제주도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이 제주도를 자신들의 직할령으로 편입시키죠.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탐라 총감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전역을 군용 말을 기르는 바로 목마장을 설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삼별초 대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